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불이에요. 카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이제 쉽게 제가 여러 번 댓글로 계속 그렇게 답을 드렸던 부분을 한번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세력 보는 방법이에요. 무료 만세력 어플을 상당히 많이 요즘 보편화가 돼 있죠. 누구나 깔수 있죠. 무료 만세력을 말 그대로 무료 만세력이죠. 돈이 안 들죠. 이 무료 만세력을 설치를 해서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에서 찾으셔서 깔던 그렇게 해서 무료 만세력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연월 일시를 알수 있단 말이죠.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우선 내 년월 일시를 읽을 수 있겠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읽을 수는 있겠다. 예,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요. 년은 뭔지 알죠? 2년 전엔 그 년이 아니에요. 몇 년, 몇년할때그 년이에요. 제가 한글로 적어 드릴게요. 이 순서예요. 년, 월, 일시예요. 이해는 가시죠? 이거는 이해할 수 있죠. 한글 아시니까 연월일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연이고요. 이게 제일 커요. 그리고 월은 뭐예요? 태어난 달이죠. 1월, 2월, 3월, 4월 본인의 태어난 달. 그리고 일은 뭐예요? 태어난 날짜죠. 시는 내가 태어난 생시예요. 생시를 모르셔도 생시를 보정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뭐좀 다르긴 하는데 그러면 저게 상담받을 때 어렵진 않아요. 생시 모르면 생시 보정을 받으시면 돼요. 우선은 위에 글자가 저희가 간지라고 그래요. 여기를 간지라고 하고요. 천간의 간이에요. 간, 간. 한글로 적을게요.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간, 이걸 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래는 지지라 그래요. 간지와 지지를 나누는 거죠. 여기가 하늘이고요. 여기가 땅이에요. 제가 지금 한자로 적은 건 천지예요. 이거는 나의 생각을 얘기해요. 간지에 있는 거는. 그리고 지지라는 거는 나의 환경을 뜻하고 땅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지지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지지 아래에 또 파묻혀 있는 지장간이라는 걸 봐요.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주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지장간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장간만 보는 게 아니라 간지도 보죠. 내가 무슨 생각 갖고 태어났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사주는 총 8글자예요. 사주 팔자라 그러잖아요. 왜 사주 팔자냐? 연, 간, 연, 지. 간지니까요. 월간. 월지가 되죠. 이거 월이죠. 그럼 일은 뭐예요? 일간. 일지. 제가 오늘의 운세 할때늘 얘기하는 게이 일간 중심으로 보는 건데, 일간만 나는 아니에요. 전부 나예요. 자, 시간, 시지. 총 8개죠. 이 연지를요, 저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연주라 그래요. 기둥 주자를 써서 얘는 또 뭐가 되느냐? 월주가 돼요. 얘는 또 뭐가 되냐? 일주가 돼요. 일주가 뭐예요? 저희 뭐 신유일주예요. 정미일주예요. 갑자일주예요. 그거를 이걸 얘기해요. 일간 일지를 합쳐서 일주라 그래요. 얘는 시주가 돼요. 사주 공부를 조금 이제 겉핥기 식으로 하신 분들은, 일주별로 봐요, 막. 너 무슨 일주야? 뭘, 너는 무슨 일주야? 일주끼리 뭐 궁합이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8개를, 4개의 기둥과 8개 글자를 합쳤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 그래요. 니 팔자야, 그러잖아요. 그게 사주 팔자예요. 그러면 사주 팔자를 본인 거는 다알 거란 말이에요. 이제 대운을 보려고 하면은 그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운이 뭐냐?
대운은 큰 대자예요. 근데 나한테 좋은 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대운이 있어요. 이 대운은 한 세트란 말이에요.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세트예요. 그 대운이 어떤 대운이 오면 어떤 글자가 작동하고 그렇게 보는 게 사주예요. 대운 따로 원곡 따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대운을 무시하고 또 해석을 할수 없고요. 어쨌든 내 사주 팔자를 보는 방법.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연, 월, 일, 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 월, 일시가 돼요. 연월, 일시가 되고 연은 이 연은 나의 조상궁이에요. 조상을 봐요. 저는 정말 중요하게 본게 사실은 연도 중요하지만 월을 보거든요. 월이 내가 태어난 환경이에요. 나의 성향을 보려면 내가 태어난 부모를 보죠. 이 연하고 월이 뭐냐? 나의 육신을 봐요, 또. 저는. 형제도 보죠. 형제 없는 사람도 있지만 형제가 있는 분들도 많죠. 이제도 형제가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성향을 볼 때도 저는 월을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이에요. 일만 봐선 안 되지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에는 혼사철을 정해두고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좀 일찍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일찍 뭔가 자기의 인생의 50%를 결정을 지었다고 하면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직업도 중간에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직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터닝포인트 할수 있죠. 예,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요즘은 현대사회는 일간 중심으로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일에 아까 제가 간지랑 지지가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일간과 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위에가 간, 밑에가 지예요. 일간이 나예요. 내 입장에서 사주 일곱 글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걸 이제 보통 해석을 하고요. 중심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일간의 밑에 있는 일지는 뭐냐면요. 나는 난데, 위에가 나라고 든다면 얘는 내 배우자예요. 배우자 자리예요. 일지가. 여자 입장에서는 이 일지 자리가 배우자 자리면서 내 자궁을 뜻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여기에 차가운 글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내 몸이 차지겠죠. 축축해지겠죠. 남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 일지가 배우자니까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를 봐서 나의 부인이 어떤 여자가 올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시. 시는요, 정말 중요해요. 뭐, 3주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시를 보셔야 되는 게요, 여기가 말년운이거든요? 말년운하고, 자식운도 또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냥 직장생활 안 하시고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워낙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가게를 차리셔서 하시는 분들은 필히 이 시를 봐야 돼요. 생시를. 태어난 시라고 해서 생시, 생일할 때그 생자, 생시예요. 자식의 운을 보기도 하고요. 자식 자체로 볼 때도 있고, 자식과 나와의 관계를 볼 때도 이 시를 봐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연월일시라고 했어요. 만세로 뽑았을 때, 한자가 쪼로로록 나오잖아요. 한자가 쪼로로록 나와요. 근데 그 어플 뽑으실 때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다른 분들은 상관없거든요. 예, 양력, 음력. 양력이냐, 음력이냐 참 질문 많이 받아요. 그냥 구분해서 주시면 돼요. 저희 술사들한테 어디 가서 이제 불러주실 때, 음력으로 꼭 나는 음력으로 맞춰서 준다. 이렇게 고집하신 분들 상관없어요. 양력으로 주신 게 차라리 편해요. 예, 진짜,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게 양력으로 주신 게 차라리 편해요. 이게 절기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주신 게 훨씬 좋고, 음력으로 주시면 또 양력 변환해서 저희들은 또 봐야 돼요. 그리고, 남자, 여자 꼭 구분하셔야 돼요. 사주 주실 때,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만 막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남자, 여자를 꼭 구분해야 돼요. 왜냐? 대운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남 음녀가 있고, 음남 양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갑을병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해서 천간에는 10가지 글자가 있어요. 예, 본인들 띠도 있잖아요. 이게 음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양에 따라서 내가 양남인지, 내가 음남인지, 내가 음녀인지, 내가 양녀인지, 이거에 따라 순행하냐, 역행하냐, 대운의 이 방향이 달라져요. 이렇게 가는 대운이 있고, 이렇게 가는 대운이 있어요.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자 거를, 남자라는 거를 알려주고 주셔야 되는데, 여든지 남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술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 무슨,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두 가지를 또 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남자, 여자 구분은 하고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 월, 일, 시. 예, 이렇게 해서 사주잖아요. 네 개의 기둥, 사주, 팔자가 되죠. 여덟 개니까.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대운이라고 하는 아이와 세트이고, 한 세트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연간, 월간, 시간, 이 위에서 천간끼리의 또 어떤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 관계들을 또 봐요. 이제 대운에서도 어떤 글자가 왔는지 보고, 그 관계를 봐요. 중하는지, 천간은 또 이제 원곡에서 극하는지, 천간은 충이라고 얘기 안 해요. 형하는지, 충하는지, 합하는지, 이런 걸 봐요. 이제 그거는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면 돼요. 연지, 그러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개념을 아시면 참 좋고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조상공, 조상자리라고 그랬죠. 부모, 형제, 그리고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식, 나의 말년, 그리고 나의 가계. 그리고 이거는 내 인생이에요. 사주가 내 인생이에요. 어릴 때 당연히 조상님 은덕을 받고 태어나죠. 조상 없는 사람은 없죠. 예, 뭐 족보가 좀 무의미한 사람은 있어도 그래도 뭔가 윗대 선조가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연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연. 그리고 월은 부모 형제 자리예요. 역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연, 월은 고정돼 있어요. 30대 중반까지 아니면 30대까지 보통 요즘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살아오죠. 부모님의 어떤 운 때문에 공부를 좀 늦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업을 늦게 한다거나 서른 거의 가까이 돼서 그래서 월, 주까지는 부모의 운에 의해서 좀 묻혀요. 내가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일주와 시주는 얘기가 달라요. 진짜 내가 있는 자리고요. 이건 이제 30대 초반부터 중반부터 개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작이 되죠. 자기 진짜 인생이 일주와 시주에서 내 진짜 인생인 거예요. 중장년기, 그리고 얘는 말년이에요. 사주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영상을 꼭 올려보고 싶었어요. 네, 만세력 앞으로 보실 때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료 만세력 어플에 한자로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한자는 검색 조금만 하시면요. 그 한자가 뭔지는 요즘 필기체 이렇게 인식하는 거 어플에서 한자 사전 이런 데서 해보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한자하고 밑에 있는 지지하고 한자를 합쳐봤자 22개밖에 안 돼요. 예, 캡처해서 외우시거나 아니면 모르면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사주 팔자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